정의원, 정의연 국가보조금 3억 8,500만 원 받고도 회계장부에는 빵원. 2017년 8,500만 원, 2018년 3억. 지난해 6억 900 받았지만 장부엔 5억 3,800만 원으로 기록. 전문가 국민에게 보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. 예. 무슨 단체 이런 거 있죠. 협회 뭐 단체 이런 건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. 무슨 협회, 무슨 단체 뭐 이런 거뭐좀 중요한 내용만 읽어볼까요 한번? 예? 정의연이 뭐냐? 정의기억연대. 예? 뭐가 정의로운데 이 새끼들아. 좌파연대, 좌파연대. 자, 2017년 전시 성폭력 실태 기록과 학술 행사 홍보, 국제 협력 활동 등으로 8,500만 원을 2018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국내 전시사업 명목으로 3억 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받았다. 그러니까 할머니 팔아서 지네들이 쓴 거네. 써 있네, 이렇게. 어? 할머니 팔아서 쓴 거네, 자기네들이. 할머니 줘야 되는데. 예? 이용수 할머니, 윤미향에게 더 이상 안 속는다. 4월에도 회견했답니다. 4월 22일 날에. 우린 지금 깨달았는데, 이미 이 할머니는 이때 얘기를 했대.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문제 제기. 위안부 문제로 한일 조마조마. 내가 툭 털면 친하게 지낼 수도. 이 할머니가 그냥 일본한테, 니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. 니들 조상들이 아픈 거, 우리 조상들이 문제가 있던 거지. 그얘 한마디만 하면 모두 다 끝날 일이랍니다. 이제 이 할머니한테 이제 댓글로 이 할머니를 욕할 겁니다. 아마 분명히. 예? 이 좌파 새끼들이 얼마 개 도라이냐면은 이 좌파 새끼들이 이 할머니를 향해서 욕할 거예요, 또. 어? 치매가 왔네. 뭐, 예를 들어서 치매가 왔네. 뭐, 할머니 뭐말 바꾸네. 이런 개소리들을 할 거예요, 막 좌파들이. 예, 할머니는 큰 용기 내신 거고요. 이번 기회로 할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할머니들이 용기를 내어서 예, 이런 단체를 아주 작살내 주시기 바랍니다. 예? 새롭게 태어나야지, 대한민국이. 이게 뭡니까, 도대체 이게? 예? 무슨 협회, 무슨 단체, 이런 거는 다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. 응? 물론 아닌 데도 있겠지. 응?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협회 좀 한번 다들 까봤으면 좋겠다. 뭐 아닌 데도 있겠지. 그거 말고 이제, 이런 곳은 다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. 여기뿐만 아니라. 예? 할머니 팔라고 지네들이 쓴거 아니야. 어? 유미양이는 대체 꿀 빠는 사람이고. 도대체 유미양 한번 통장 한번 여러분 까봅시다. 얼마 들어있나? 응? 우린 착해요. 우린 서민이에요. 이렇게 개질할병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할머니 등에다가 칼을 꽂은 겁니다. 예? 뭐 이런 걸뭐다 읽어봐. 이런 거는 여러분이 신문에 주면 이런 거 대충 여러분이 읽어보면 돼요. 응? 이거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 뭐 눈치 빠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야. 할머니 팔라고 지네 쓴 거야. 응? 할머니는 이날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고 했답니다.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얘기했답니다. 목이 메어서 몇 번씩 이야기를 끊기도 했대요. 응? 한 며칠 할머니한테 뒷방을 깐 겁니다. 그럼 진실을 까자 하면은 개질할병들을 하죠. 어? 할머니에게 이 진실을 보여주라고 이제 이 정대현에게 얘기하면 또 계질할병을 할 겁니다.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이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예큰 용기 내신 거예요.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요. 할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할머니들이 예, 자기가 불이익 받을까 봐할 말을 못 하신 분도 있을 거야. 그래도 예, 용기 내어서 예,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